페이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용어정의 중개 대상물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했죠.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다양한 걸 풀어보다 보면 아마 나중에 10월달 즉 찬바람이 불면 공인중개사법은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자, 14페이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 대상물은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토지는 모든 토지, 이게 어려운 게 용어정의하고 중개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총칙이. 총칙이라는 것은 총체적 규칙입니다. 우리 민법 총칙도 총칙은 물권법 계약법에 모두 적용되는 게 총칙입니다. 그래서 용어정의 중개상물이 총칙인데 이게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법조문엔 토지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토지 중에서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중개상물이 됩니다. 즉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상물이 되고 국가 소유 토지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걸 보면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강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 채굴은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포락지도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 포락지 역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토권도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토지는 거래를 할 때 필지별로 거래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을 하면 3의 1번지가 되는데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다만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물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저질유죠. 저질유,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을 합해서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는 안 되지만 제한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제한물권 중에서 담보물권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건축물. 건축물이 어렵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민법상. 자, 그래서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판례에 의하면 전부 다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이 주유를 하면 소위 이동식 세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고 건축물 대상도 있답니다. 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이것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래서 이건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런데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은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은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다. 그 외에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예외다. 그래서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임목을 등기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부지, 그 다음에 건물, 공업소유권 이런 게 있다면 이 전체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지 이 재단에서 공장재단으로 재단 목록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지 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15번 15페이지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2번 중개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자 그 다음에 3번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에 해당한데 수목의 집단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이걸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네요. 4번을 답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밑에 3번이라고 되어 있죠. 답이. 4번이 답이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집단이란 말은 없는데 4번이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이주자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은 4번. 해설은 4번에 대한 해설을 해놨죠. 예, 그래서 4번으로 고치시고요. 5번 용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 국유재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즉 예를 들면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청와대 건물 중개상물 안 되잖아요. 세종종합청사 건물이라도 중개상물 안 되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은
대부 현물출자 매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그래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은 중개사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1번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을 4번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예, 사법상 제한이죠. 공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사물이 됩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것 다 중개사물 됩니다. 다만 사법상 제한이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 공법상 제한인 각종 용도 지역 지구 모두 중개사물 됩니다. 개인 땅이라면 개발 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상수원 수질 보호구역 뭐 이런 거 전부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개인 땅이라면 다 중개사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 됩니다. 2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했는데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험에 뭐 잘 임목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게 임목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갑의 소유고 토지 임야도 갑의 소유인데 이 땅을 팔았다면 땅만 팔았다면 을에게 팔아도 갑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그래서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공장 소유자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재단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내의 구성물인 지상권 전세권 등은 독립하여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무자격자에게도 토지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예, 앞에서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체결한 중개계약은 무효이지만 거래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3번에 옳은 것은 기업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기출문제라고 했죠.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이렇게 출제하는 거는 기출문제 아닌데 그냥 기역, 니은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중요하죠, 기출문제가. 근데 굉장히 용어정의와 중개사물이 항상 어렵습니다. 가장 기업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X죠.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즉 이거는 청약통장 같은 거에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 이런 것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관서법상 인정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어 있죠. 관서법상 물권을 인정되는 것은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디귿 토지 1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소유권 양도나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담보물권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1필의 일부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매매도 안 된다 했고요.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디귿은 디귿은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는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해당구 상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나 을구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피분양자로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피분양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에요. 피분양당한 사람 수분양자 받을 수 분양받은 사람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입니다.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은 살아서 상속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당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피보험자 이런 거 피라는 말 피분양자는 분양자는 분양당한 사람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분양한 사람이 분양자고요. 피분양자가 지금 누가 분양받았는지 선정됐잖아요. 101동 101호 누구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중개상물이라고요. 미래의 건축물로서 그 다음에 니은의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디귿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디귿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리얼 소위 대토권 이른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이 되는데 아직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소위 딱지 이런 말도 하죠.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4번에 1번이 답이고요. 5번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했는데 기억 수분양자 수분양자하고 피분양자 같은 말이라고 했죠. 받을 수 수분양자가 지금 101동 101호 누군지 정해졌다고요.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인데 미분리가실이나 농작물은 명인망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이든 20톤 미만이든 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미만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다음에 리얼에 허가구역 내의 토지 허가구역이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했죠. 단 개인 땅이라면 물론 국가 땅이다 지자체 땅이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중개상물이 아니겠죠. 그런 말이 없는 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다 중개상물이다. 개발 제한구역 뭐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편인데 진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막상 들으려 해도 듣다가 보면 틀어놓고 듣다 보면 그냥 저도 남은 강의 듣다 보면 그럼 잠이 싹 오고 잠 안 올 때 강의 듣고 책 보면 잠 잘 오더라고요. 저녁에 저도 쉽지가 않아. 이거 억지로 버티고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억지로 그래서 인터넷 듣는 분들도 특히 억지로라도 수업은 들어야 돼.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33만 명이 원서 접수해놓고 8만 명밖에 2차 보러 안 가잖아요. 또 물귀신한테 잡혀가는 사람도 많고 물귀신들이 그냥 안 죽고 데리고 죽는다고요. 언니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 물귀신이에요. 즉 1차도 안 나오니까 2차 포기하라고 유도하는 거죠. 그 물귀신한테 안 잡혀가려면 페이스 관리를 잘해야 돼. 점수 안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서울대 김난도 소비자학과 교수가 말씀했습니다. 너무 지금 서두르지 말고요. 천천히 끝까지 가면 됩니다. 자, 6번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억 미채굴 강물 국가가 강물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강물 개인이 채굴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게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온천수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거는 뭐 온천수 중개상물 아니고 무주토지 주인 없는 거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점유 점유는 점유의 성질상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포락지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6번 네, 모두 다 중개상물이 아니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3번이죠. 전부 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어려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어정의와 중개상물 가장 어렵고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는 건데 점유가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이 규정이 없어요. 판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출제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금전채권도 중개상물이 되는지 여부 나왔어요. 시험에 금전채권. 금전채권 중개상물이 아니죠. 예, 금전채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전채권 뭐 예를 들면 빚이 1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5천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5천만 원만 떠안아라 이런 식으로 중개 5천만 원 감액해 주는 대신에 그 1천만 원 대가를 받아먹어도 그거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 많이 받아도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지만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에 메뉴에 보니까 한 문제 출제된다고 돼 있죠. 첫 번째 있는 이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린터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죠. 최근에 신설됐고요. 이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뭐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면 검찰 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만약에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봤는데요. 위원들은 그 위촉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위원회 위촉되면 저도 해봤는데 수당 줘요. 참석 회의 수당 참석 수당 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면 다음에 위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무조건 참석하면 예 적극 찬성합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거의 그런 분위기의 느낌이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해봐야 위촉 다음에 해촉해버리고 위촉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약 60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겠다는데 거기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실상은. 자, 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에는 1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요약집 1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17페이지 요약집 1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억에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 숫자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도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자, 거기에 보니까 박스 안에 보니까 기역에 보니까 고위공무원단 국토교통부 사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그 다음에 니은에 부교수 이상 디귿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미음에 보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비업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옷에 보니까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밖에 금융 부동산 관련 분야 학칙과 경험이 풍부한 자고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고요.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장이 당연히 시민회의 소집하고요. 그 의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책심의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위원회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7일 전까지 우리 프린터 39번에 14번, 프린터 48번에 1번에 있습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양가로 4번 간사입니다. 간사는 한 명을 두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장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요약집 18페이지 양가로 5번 재척 기피 회피입니다. 재척 기피 회피 재척 기피 회피인데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원의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서 재척됩니다. 배제됩니다. 빠져야 합니다. 그걸 재척사유라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피라는 것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원의 위원을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평소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피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건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회피는 뭐냐면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난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안면 받쳐서 회의에 참석 못하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해촉 갈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동그라미 5번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요약집 1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풀이책 21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듣는 분도 똑같이 자료 다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2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다. 예, 위원장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하려면 8명 짝수가 되면 가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민주주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홀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회는. 근데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30명. 30명이 좀 불합리하죠? 짝수니까. 우리 국회의원도 300명이잖아요. 30명 이한데 현실적으로는 29명 위촉하면 했지 30명은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한 경우에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자격시험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죠. 시험 문제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배제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 감정을 했으면 돈 받고 감정료 받고 감정해 줬겠죠.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빠져야 된다.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입니다. 우리 요약집 18페이지 18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디귿에 있잖아요. 기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처럼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 4번이고요. 5번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22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했는데 1번이네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 요약집 18페이지에 정책심의위원회 17페이지 메뉴에 보면 네 가지죠. 심의사항이 공인중개사 시험 등 17페이지 메뉴의 박스 요약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리언,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디귿,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리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 1번입니다. 22페이지 문제. 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번.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고 했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공무원이 2년이라고 해서 X입니다. 공무원은 발령, 명령하잖아요. 어디 근무해라. 인사 명령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면 근무해야 됩니다. 2년 안 돼도 어디 다른 데 발령 내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더라고요. 국토부 직원들도 바뀌어요. 처음에 바뀌고 나면 엄청나게 피곤해. 우리가 전화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금방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옮기는 건 왜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근무하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한 군데만 오래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고 업무를.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분이 글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공무원인데 사표 내고 지금 공중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가지고 넉 달 만에 학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장난치냐 자랑질하냐 공무원 됐다고 이렇게 댓글이 막 한 수십 개가 달렸던데 적성이 안 맞으면 못해요. 공무원이든 뭐든 힘들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물론 뭐 부동산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직장은 그만두지 말고 대체 의견이 그렇더라고. 일단 공무원 하면서 시험 한번 봐봐라. 부인 뭐라고요? 예, 지금 서른 총각이더라고. 총각 32살인가 3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없어요. 부인 없으니까 그만두려고 하지. 부인이 있으면
죽이려고 해서 그만두지도 못할 것 같아. 저는 아파도 안 돼. 와이프가 돈 벌어오라고 해서 아파도 안 되고 무조건 일해야 돼요. 인생이 불쌍해요. 아무 간섭 안 되려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 아니 그 죽기 싫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잔소리 듣고 있어요. 3번이 답입니다.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이해관계 있으면 제척 배제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고 했죠.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재고 의원 가반수 출석,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입니다. 7명 중에서 4명 이상 출석,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이 되겠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300명이면 151명 이상 출석해서 76명 이상 찬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의 답 3번이고요. 4번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도 둔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습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없다고 했어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4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등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기피되는 게 아니라 제척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기피신청은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부 기피신청은 누가 해요? 피고인이 재판부 바꿔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신청이라고 합니다. 5번 간사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요청하죠. 그런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예,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